안녕하세요, 가수 현진영입니다. 네, 오늘 진영이를 이겨라. 과연 어떤 분이 도전을 하러 오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진영이를 이겨라 이번 도전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너 뭐, 너 왜 왔어? 네, 저한테 져서 제가 조카 데려왔습니다. 아, 진짜? 예. 조카 데려왔다고?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이야? 예, 고등학생. 오, 일단 앉아, 일단 앉아. 코털 형님 조카예요? 네. 아, 그러면 형님 벌써 쫄으신 것 같아요. 아니, 포스가 심상치 않은데,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예고 실용음악과 재학 중인 신혜술이라고 합니다. 실용음악과? 예. 아, 그럼 지금 음악 전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야, 저의 가족적인 성향 보셨죠, 형님? 이걸 이제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이제 원석을 다듬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너 그렇게 나한테 진 게 억울하냐? 저는 또 지고 못 사니까. 혼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 근데 혹시 제가 누군지는 아세요? 당연하죠. 그래요? 네. 아,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이요? 이제 3학년이. 아, 이제 3학년? 3학년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형님 곡 갖고 연습 많이 시켰습니다. 아, 진짜로? 오늘은 그래. 형님 곡은 안 부를 거고. 조회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형님? 아니, 내 노래가 조회수 안 나온다고? 아, 그럼 오늘 준비하신 곡이? 오늘 쇼미더머니에서 유명한 비오의 리무진 준비했습니다. 오, 야, 또 트렌드, 고등학생이라 확실히 다르네. 그럼 오늘 준비하신 곡 한번 불러보시고 저를 한번 이겨보도록 해보세요. 아, 근데 야, 고등학생한테 지금 창피한데, 이거.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봄 꿈을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점을 닦게 될 거야. 커다란 리무진에서 내가 내리지. 변한 것은 내가 아닌 삶의 무게. They don't know. I say I 내게 안 된다는 사람들 오랜만이야. 나를 봐, 너에게 인사를 건네는 요즘이야. 외병을 줬어 내게, 덕분에 젖었어 베개는. 그래서 I see you ready. 노래 널 위한 노래니까 들어줘. 이제 와 건네는 응원이니까 보낼 때 내게 너도 전해. 회사 매니저가 음악을 책정해 듣기 때문에 눈물 떴어. 거짓말 하지마. 원래 별일 줄 알았다 내 소리가 멀었어. 이게 내 신호탄. 새벽에 전화는 하지마. Always I'm freaking inside. 그땐 갈까먹던 자존감이 식사해요. We say 내 실패. 걸었어, 괜찮아, 이건 your real soul. Bill Bill 됐었던 노래 장인과 인연 The night fire 쌓였던 양의 양의 비례한 곡들과 입속에 닿네. 돌고 돌고 돌아 breathing. 이제 쉬어지는 호흡이 몰래 몰래 했던 나의 잠은 나를 한순간 잠을 도우링. 내 입을 바라던 손이 저질로 떼버린 나의 겁내 들어가와요. 와, 아, 야, 이 나도 좀을 갖게 될 거야. 내가 내려 변한 것은 내가 아닌 삶의 무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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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change my mind if I'm in the limousine. 아, 졌다. 졌어요. 와, 강적이다, 강적. 와, 어떻게 고등학생이. 와. 잠시만요. 야! 야! 야, 맞다. 어디가? 좋아, 좋아. 아, 역시. 야, 이 뭐야. 아, 예. 아, 이거 앉으세요. 저, 네. 아. 아, 진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지금 고3이라고 그랬죠? 네. 와. 야, 넌 진짜 이를 갈았구나. 예, 그리고 숨기고 있는 제 핵무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못한 꿈을 조카에게. 아, 92점이 나왔어요. 아, 이거 나 무슨 노래 불러야 되지? 제일 잘하시는 형님 노래 부르세요. 야, 그래서 지면. 예? 그래서 지면. 기대된다. 편지 정도는 또 불러주셔야 되지 않나. 아, 그 기가 죽어갖고 지금. 아, 92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아, 당황하셨다. 성공했다, 성공했어. 아. 무조건 당황하셨다, 지금. 아, 일단 내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발라드 부르면 깨질 것 같아요. 내가 분위기가 그래서. 야. 그러니까 가사를 봐야 되니까. 술 한 잔을 버텨가면서 힘없이 사는 시간들. 기나긴 한숨을 덜어주 누구 하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눈물 넣어 매일매일 겁주는 결론이 뭐래. 베이베 세상이 미쳐 맛이 간대요. 야, 이번에 졌네요. 확실히. 형님, 아까 지금 쓰러지니까 다 찍혔습니다, 형님. 아, 근데 아 진짜 확실히 아 요즘 어린 그 친구들이 확실히 그 노래를 우리 때보다 훨씬 더 기량이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아 오늘 어떻게 그 진영이를 이겨라. 저는 가수잖아요. 네. 가수한테 이긴 소감이 어떠세요? 짜릿해요. 잠시 더 짜릿해 지금. 어? 진짜. 짜릿하다고? 네. 떡볶이 먹어가자. 네. 아니 근데 나 이렇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학교 가서 나한테 이겼다고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촬영 유튜브에 올리고. 아. 그러면 이제 현진영을 이겼었다 내가 고3 때. 박제죠, 박제. 박제죠. 예. 네. 네. 일단 유튜브에 박제 되니까. 뭐 그걸로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좀 이렇게 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저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요계를 짊어지고 나갈 어떤 큰 또 가자. 또 길어진다. 아 너무 재밌었고요. 현진영 선생님 라이브 들어서 너무 좋았고 연습 더 많이 해서 저랑 다시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연습 더 하죠. 아 요즘 맹랑해요 고등학생들. 자 오늘 고생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 다음에 다시 와. 너 죽었다 진짜 죽어 너.
어! 아, 고등학생한테 졌어! 뭐, 요즘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기량이, 예, 좋다라고. 우리 때하고 또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학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고 수업을 받는 친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하네요. 예, 두 말이 필요 없네요. 네.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들이 도전할지. 이렇게 진짜 프로에 가까운 분들이 도전하면 저도 사실, 아, 이게 승산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 찍으실 거예요?